안녕하세요. 뜨개질 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델마라는 시를 가지고 가방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뜨는데요. 이 델마라는 실은 아주 두껍고 실은 성분도 좋고 실은 좋아요. 실은 좋은데 조금 이제 두꺼우니까, 그리고 짜임새 자체가 이 우리가 니트 뜯는 것처럼 이렇게 코수가 이런 네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기모 뜨듯이, 그지요? 펌을 뜨듯이 이렇게 떠졌는데, 이 코 자체를 여기에 풀리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코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이 코를 안 풀리도록 코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매주면 되는데, 초보들은 이런 걸 코 자체를, 이 실 꼬임 자체를 잘 모르, 성분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당겨버리면은 실이 그대로 풀려요. 근데 이 델마라는 실은, 그러고 코가 실이 두껍기 때문에 코는 내 코밖에 안 됩니다. 내 코밖에 안 되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뜨기 때문에 코를 우리가 봉조바늘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최고 우리가 델마라는 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요렇게 많은 이 앞으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실이 풀린다고. 근데 이제 요렇게 함부로 코를 걸어가지고 이런 마무리를 짓고 나면 아무리 당겨도 안 풀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떼기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델마라는 실로 미니 가방을 한번 떠보겠는데요. 부자재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이 실을 가지고 손잡이까지 뜰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은 지금 베이지 색깔, 요 색깔로 한번 떠볼까 하는데요. 네, 베이지 색깔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코수도 너무, 가방도 너무 크지 않게 실이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도 두 알을 가지고 가방을 완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코수를, 코 잡는 방법부터, 코는, 코바늘은 모사용 판호바늘입니다. 모사용 판호바늘로 이용하고 코 잡는 방법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손을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펼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에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아주고 엄마 손가락, 아빠 손가락 이렇게 꼭 잡고 코바늘 8호를 이용해 가지고 코수를 20코만 잡을 거예요. 20코 하나 이렇게 당겨내면 여기서 하나가 완성이 됐다, 그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지금 현재 20코를 잡았어요. 20코 잡아가지고 가방도 너무 크지 않고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거, 마트도 가고 간단하게 그렇게 팔에다가 끼우고 끈을 그대로 뜨는데, 끈도 길게 안 뜨고 그대로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20코 잡았습니다. 20코 잡았는데, 20코 잡아가지고 너무 작을 것 같아요. 한 2코만 더 잡아봅시다. 네, 이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 저기를 뜹니다. 두 번째 코에다가, 사슬뜨기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줄을 뜨세요.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사슬을 만들었을 때 가닥이 지금 현재 세 개잖아, 그죠? 코가 돼가 세 가닥이 돼가 있는데, 이 세 가닥을 위로 두 가닥을 올리고 밑에 한 가닥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을 위로 올리고 한 가닥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예, 이렇게 빼면 흔들리지도 않고 코가 단단하죠. 요 위로 한 가닥을 빼 올리면 이렇게 찍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두 가닥을 올리고 밑으로 한 가닥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한 줄을 뜹니다. 뜨고 바닥을 한 두 바퀴만 늘킬 거예요. 두 바퀴만 늘켜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22코를 잡았습니다. 22코를 잡아가지고 바닥을 두 바퀴를 늘려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뜰 거예요. 무늬는 방울 무늬를 넣어가지고 뜰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요 마지막에다가 네 코를 뜰 거예요. 네 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네 코를 뜬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요 밑에다가 풍덩 뜨세요. 이렇게. 밑에다가 겹뜨기로 풍덩 떠주면 이게 밑에 자체가 이렇게 뜨지죠. 이렇게. 네, 모서리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제 늘려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 바퀴가 왔습니다. 왔는데, 요 모서리 자체에도 네 코를 넣을 거예요. 네 코를 넣어가지고 넓힐 겁니다. 이게 두 개. 네, 이렇게 넓혀주고. 세 코. 세 코만 해도 되겠네요. 세 코만 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 바퀴 더 뜨고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두 바퀴를 뜰 겁니다. 두 바퀴. 지금 현재 한 바퀴가 떠졌어요. 그리고 한 바퀴 더 떠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와졌는데요. 모서리에, 첫 번째 모서리에도 여기 두 코를 떠주고, 두 번째 모서리죠. 여기도 두 코를 떠줄 겁니다. 그러면은 한 코에 두 번씩 넣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한 코에 두 코씩 넣어가지고 두 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네, 모서리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도 두 코, 여기도 두 코, 이렇게 넓힐 겁니다. 첫 번째 코에도 모서리 첫 번째 코에 두 코, 두 번째 코에도 두 코. 네, 이렇게 하고 또세 번째 코에까지 두 코씩을 넓힐 겁니다. 여기는.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지금 바닥은 지금 현재 첫코 중심 잡았는 첫 코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지금 두 바퀴째 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코 잡아가지고 한줄 뜯고, 지금은 이제 두 바퀴째 갑니다. 이렇게 표시가 난다, 그죠? 두 바퀴째. 좀 모서리 가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에 지금 첫 번째 모서리에 두 코, 두 번째 모서리에 두 코, 세 번째 모서리에 두 코까지 세 코를 넣힐 거예요. 첫 번째 두 코, 두 번째에도 두 코, 세 번째에도 두 코. 네, 이렇게 해서 다음은 이제 한 코씩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처음 시작했는 모서리까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 가서부터 이제 무늬를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바퀴가 떠졌거든요. 두 바퀴가 떠지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늬를 열 겁니다. 무늬를 열었는데 두 코 빼가지고 한 길 긴뜨기를 두 코를 빼가지고 모아뜨기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방울 무늬를 하는데요. 방울 무늬 두 코만 할 겁니다. 사슬 한 코를 빼가지고 한 코 감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빼올려가지고 하지 말고 그대로 걸어 놓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두 번 했죠. 그래 두 코를 모아뜨기로 같이 뺍니다. 그래가지고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건너 두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면 요 지금 모아뜨기가 되죠. 근데 세 코 세 번도 빼고 네 번도 빼고 이렇게 빼는데 지금 현재 요 델마 실은요 실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세 번 빼면 조금 두꺼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빼올립니다. 한번 감아가지고 한 번 더 감아가지고 쭉 빼올려가지고 이렇게 두 코를 빼올렸다 그죠? 빼올렸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빼세요. 한꺼번에 빼고 다시 한 번 더 사슬 한 코를 뜬 다음에 한 코 건너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요거를 세 코를 빼도 세 코도 빼고 네 코도 빼고 다섯 코도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실은 조금 굵기 때문에 두 번만 빼도 무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두 코를 할 겁니다.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한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쭉 빼올리고 한번 더 감아가지고 두 번 이렇게 빼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다 빼고 사슬 한 코를 빼주고 한 코 건너에 짧은뜨기 이렇게 붙여주고 또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한번 감아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듯이 감아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쭉 빼올리고 한번 더 빼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걸어서 한 코 건너에 또 짧은뜨기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무늬 자체도 두껍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한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쭉 꼬박아 쭉 빼올립니다. 빼올리고 한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빼고 사슬 한 코 해주고 한 코 건너 짧은뜨기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떠졌습니다. 한 바퀴를 떠졌는데 모아뜨기를 두 코씩 모아뜨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봉성봉성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 바퀴가 떠졌거든요. 한 바퀴 떠지고 이제 두 바퀴째 뜨는데 두 바퀴째는 사슬뜨기 두 코씩 해가지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사슬 두 코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놓고 짧은뜨기 사슬 두 코를 하고 또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 두 코 하고 짧은뜨기 했던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짧은뜨기에다가 갖다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또 돌리겠습니다. 사슬 두 코를 하고 또 짧은뜨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사슬 두 코 해가지고 짧은뜨기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가 떠졌습니다. 떠졌는데 지금부터 또 무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사슬뜨기 짧은뜨기를 한 코를 해가지고 큰 바늘로 해야겠네요. 바로 바늘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한 코를 해가지고 한 길 긴뜨기를 두 번을 모아 뜹니다. 한번 쭉 빼주고 한 번 더 모아뜨기 해가지고 빼고 같이 빼고 한 번 더 빼주고 나서 가운데 그대로 봉등 그대로 찔러주세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사슬 한 코를 빼가지고 짧은뜨기 뜬 자리에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여기서 짧은뜨기 했던 자리 지자리에다가 가서 한 번 빼고
또 한번 구슬을 한번 더 뜹니다. 그래가 구슬뜨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아뜨기로 만들어가지고 구슬뜨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코를 짧은뜨기 뜬 자리에다가 쳐서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요 사슬에는 안 하고 그냥 요 짧은뜨기에다 합니다.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한번쭉 빼고 또한번더 감아가지고 쭉 빼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감아뜨기, 이렇게 모아뜨기가 구슬뜨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서 짧은뜨기에다 붙여주고, 또 사슬을 한코 하고, 하나 두개 이렇게 해서 같이 모아뜨기. 네, 이렇게 또르륵또르륵 하면서 옷구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슬이 돼 나온다, 그죠? 사슬 한개 해가지고 이렇게 또쭉 까치에 한 바퀴를 또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바퀴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슬을 이제 한번더 하면 이제 마지막 구슬무늬 두번 빼가지고 한꺼번에 다뺀 다음에 사슬 한 코를 하고 짧은뜨기에다 붙입니다. 여기 이렇게 붙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사슬뜨기 두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하나 두 코를 해가지고 구슬했는 부분에는 하지 말고 요 사슬뜨기 했던 부분이지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무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뜨고 이렇게 사슬 무늬를 뜨고 사슬 코 떠가지고 한 바퀴 뜨고 구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 기장이 되도록 뜰 겁니다. 예, 한 바퀴 해가지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뜨기가 한 바퀴 떠졌어요. 사슬뜨기. 사슬뜨기 두 코씩 해가지고 하는 사슬뜨기가 떠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또 구슬 무늬가 들어갑니다. 한 줄은 사슬뜨기를 뜨고 한 줄은 구슬무늬를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슬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사슬 한 코를 하고 사슬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한 코를 쭉 빼올립니다. 쭉 빼올리고 다시 한번더 감아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쭉 빼올리고 같이 다 모아뜨기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주고 짧은뜨기 사슬을 한 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짧은뜨기 있잖아요. 짧은뜨기 붙였는 자리에다가 가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떠주고, 떠주면 요 무늬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또 사슬 한 코를 하고 새로 다시 한길 긴뜨기 쭉 빼올려 가지고 이렇게 뜨지 말고 그대로 그릇만 놓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쭉 빼올립니다. 이렇게 두 번을 빼올린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다 빼줍니다. 이렇게 다 빼면 구슬뜨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또 짧은뜨기 했는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서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무늬가 반복이 됩니다.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하고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쭉 한길 긴뜨기 뜨듯이 쭉 빼올립니다. 빼올려가지고 뜨지 말고 그대로 그릇만 놓고 다시 한번더쭉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모아뜨기로 구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슬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 구슬을 또 여기다 짧은뜨기에다 가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고 또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해가지고 제자리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 쭉 빼올리고 마무리를 짓지 말고 그대로 걸어놓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빼고 다시 한번더 사슬을 빼주고 짧은뜨기 빼주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줄은 구슬뜨기, 한 줄은 짧은 사슬뜨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 높이가 될 때까지 뜰 겁니다. 한 20cm 한뼘 정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 기장이 다 떠졌거든요. 다 떠졌는데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한 바퀴 뜨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뜨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구슬 무늬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구슬 무늬는 지금 현재 요 실은 실이 두껍기 때문에 두 번만 감아 가지고 구슬뜨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이 얇으면 다섯 번, 네 번도 감고 다섯 번도 감고 이러면 이 구슬 자체가 정말로 동그랗게 구불러 갈 정도로, 또르르 구불러 갈 정도로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이 두꺼워 가지고 요거는 지금 현재 두 번만 감았어요. 두 번만 감아 가지고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번씩 안 하고 한 코를 빼먹고 갑니다. 짧은뜨기 중간에 안 하고 중간 코만 빼먹고 첫 번째 코에 하고 두 번째 코 빼먹고 세 번째 코에 합니다. 짧은뜨기를 이렇게 또 이제 그대로 첫 번째 코 하고 두 번째 코는 빼먹고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하고 두 번째 코 빼먹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첫 번째 코에 뜨고 두 번째 코에 빼먹고 세 번째, 첫 번째 코에 하고 나니까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았죠. 다 돌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지금 짧은뜨기를 다 돌게 되면, 그대로 짧은뜨기를 돌게 되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 코씩 다 빼먹었잖아요. 한 코씩 중간 코를 다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대로 가면 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코째마다 한 코씩 늘리고 가겠습니다. 다섯 코를 뜨고 제자리에다가 한 번 더 떠주고 그렇게 갈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는 한 번 더 떠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다섯 코, 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번 뜨고 제자리다가 한 번 더 떠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번 더, 또 다섯 코를 뜨고 한 번 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번을 하고 제자리다가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코째마다 한 코씩 늘립니다. 네, 이렇게 다섯 코째마다 한 코씩 늘렸거든요. 다섯 코째마다 한 코 늘렸기 때문에 지금은 두 바퀴를 그대로 뜨겠습니다. 그대로 두 바퀴만 뜨고 나서는 이제 짧은뜨기로 두 바퀴 뜨고 손잡이를 낼 거예요. 두 바퀴 뜨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퀴 그대로 뜨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는 다섯 코째마다 지금 현재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 코마다 하나씩 두 바퀴를 뜨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낼 거니까요. 손잡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퀴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운데 코수를 양옆에 11코씩 하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를 떴어요. 11코를 떴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를 남겨놓고 가운데 11코를 남겨놓고 양가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를 떴습니다. 11코를 뜨고 가운데다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열다섯 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드는데요. 사슬뜨기를 열다섯 코만 해야 되잖아요. 열다섯 코를 안 하고 스무 코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무 코를 사슬뜨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무 개 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팔에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코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운데 코수는 15코를 남겨뒀는데 여기다가 25코를 했어요. 손잡이
25코 하면 이렇게 팔에다가 끼기도 하고. 너무 작나? 한 30코 할까? 25코만 해보겠습니다. 25, 26, 27. 27개까지 했어요. 네, 요 정도 하면 팔이 될것 같아요. 27코. 27코 했는데 너무 짧을 것 같아서 30코, 3코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30코가 됐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30코. 30코를 하고 지금 12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할 겁니다. 가에서 12번째 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코째에다가 짧은뜨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를 뜨고. 11코째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째에 했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째에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또 돌아갑니다. 요 지금 30코를 했거든요. 손잡이 30코 해놓고 또 저편까지 반대편까지 돌아갑니다. 이 가방은요, 간단하게 들는 거니까, 들고 다니는 거니까, 안에 속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들고 다닐 거예요. 그만 더 뜨고. 네, 여기서 사슬 뜨기를 또 30코를 합니다. 30코. 30코. 지금 이렇게 30코가 됐는데요. 중간에 똑같이 이제 떠야 되겠죠. 같이 손잡이가 똑같이 된다, 그죠? 이제 이렇게 짧은뜨기가 이제 붙여졌으면 그대로 이제 손잡이를 뜰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코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보고 갑시다. 딱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되거든요. 안에 손잡이 이렇게 달고 안에는 속지도 안 넣고 그냥 깔끔한 깔끔이다 이렇게 달고. 네, 이제 이대로 줄에다가 그대로 또 올라갈 겁니다. 이제 30코 떠놓는 자리 있죠.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전부 다 차례대로. 네, 한쪽 손잡이가 한쪽 손잡이가 됐는데요. 요 정도 크기 되면 충분하게 멋있게 들고 다닐 짤막하게 그대로 팔에다가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까지 또요 반대쪽에까지 찍 떠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잡이 부분에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짧은뜨기로 한줄 가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여기서 한 코를 빼먹고 가세요. 한 코를 빼먹고 두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한코 한코 떠가지고 두 바퀴 더 뜨고는 전체적으로 세 바퀴를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코 잡은 코까지 세 바퀴가 되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이 다 떠졌습니다. 다 떠졌는데 요렇게는 이제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딱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이다, 그죠? 팔에다가 들고 어깨다 메고 할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끈을 길게 떠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한번 떠가지고, 근데 끈은 얇게 두껍게 말고 붙여가지고 뜨지 말고 새우뜨기로 해가지고 양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요거는 이제 가방 끈을 얇게 해가지고 길이를 조금 길게 요렇게 떠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을 꾸밀 만큼 실을 남겨놓고 여기서 새우뜨기를 합니다. 새우뜨기. 새우뜨기는요, 사슬코, 세 코를 해가지고, 세 코, 네 코를 해야 되겠네요. 네 코를 해가지고, 두 코를 빼올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을 요만큼, 꾸밀 만큼 이제 남겨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새우뜨기는요, 가방 끈으로 해가지고 어느 가방이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세 코를 하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첫 번째 코는 남겨놓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빼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코는, 첫 번째 코는 남겨놓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했습니다. 세 코를 해가지고 첫 번째 코는 남겨놓고 두 번째 코 빼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를 또 빼올립니다. 이렇게 빼올려가지고 같이 지금 현재 세 코가 됐다, 그죠? 세 코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뺍니다. 두 코를 빼고 또 두 개가 남았잖아요. 두 개가 남았을 때 같이 두 개를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항상 뒤로 이렇게 돌리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요는 앞으로 돌리면은 안 되거든요.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매듭이 지어져 있지요. 매듭 지어져 있는 부분 요거를 한번 한 개 더 옆에 거까지 두 개를 빼올립니다. 빼올려, 두 개를 빼올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걸어 올리세요. 걸어 올리고 지금 두 코가 남았잖아요. 두 코 남았는 거를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항상 뒤로 돌립니다. 이 뒤에서 이렇게 돌리세요. 앞으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리면요, 매듭이 두 개가 지어져 있다, 그죠? 근데 요 두 개 지어져 있는 요 부분을 두 개 다 거세요. 이렇게 두 개 다 걸어가지고, 예, 걸어서 이렇게 또 빼올립니다. 두 코를 같이 이렇게 빼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빼올려가 같이 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우뜨기, 이렇게 두 코를 빼올려가지고, 두 코를 같이 걸어가 빼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앞쪽에서 돌리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앞쪽에서 돌리는 것도 계속 앞으로만 돌리면 되는데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하면 안 되겠죠. 뒤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같이 빼주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이 새우뜨기 자체는 떠보면 쉬운데요. 새우뜨기가 뭔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이번에 가방끈을 이렇게 새우뜨기로, 실이 두꺼우니까 새우뜨기로 해가지고 가방끈을 해도 아주 든든하게 늘어지지 않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우뜨기로 길게 이제 떠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되도록 뜹니다. 네, 이렇게 뜨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가방끈 자체는요,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은 키에 따라 가지고 치수도 다르지만 보통 키는 다 80cm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80cm 정도 떠 가지고 붙일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떠 보니까 새우등처럼 요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이래서 새우떡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뒤가 똑같아요. 한쪽 면도 새우뜨기 등처럼 새우등처럼 생겼고 뒤에도 이렇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부분을 80cm를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을
다 떠줬는데 끈도 지금 현재 어깨에 멜수 있는 끈을 길게 또 하나 떴어가지고 지금 다 떴거든요. 지금 다 떴으니까 요 기장이 지금 어깨 뭐 키에 따라가지고 이 가방 끈 자체는요, 길이 긴끈 자체는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멜수 있는 길이가 한 80cm 정도 됩니다. 80cm 정도 되니까 한쪽으로만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80c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요 지금 길이가 80cm 정도 떴어요. 80cm 정도 떠가지고 이제 요 길이를 가방을 부착했습니다. 가방끈을 이제 끊어버리고 끊고 이실 자체를 항상 이요 지금 펴물 짜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자체를 그대로 실을 좀 풀어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끝이 같이 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 코를 넣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실이 굵으니까 이 매듭을 안 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떠야 됩니다. 뜨고 그리고 매듭이 한또 지어졌을 때는 이렇게 코를 걸어가지고 코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매줘야 됩니다. 매줘야만이 이실 자체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끈이 틀리지 않도록 또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꿰매주면 될것 같아요. 코 걸려있는 코 있잖아요. 한 코. 이거를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코를 풀어가지고 꿰매줘야 됩니다. 항상 끈은 얼마든지 여기 가방에 무게를 실을 수도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야물게 꾸며줘야 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뿌리는 안으로 넣어가지고 미리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방이 끝이 났네요. 네, 가방을 요거는 그렇게 팔에다가 매가지고 할수 있는 요런 가방끈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안 들고 하면 짐이 되면 요거 손에도 못 들고 이제 짐이 무거울 때는 다른 짐도 들고 하면 요걸 또 어깨를 맬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길게 또 떴습니다. 네, 이렇게 가방을 이쁘게 뜬다고 떠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실은 델마라는 실인데요. 델마 실 두알로 가방을 떴습니다. 델마 실 두알로 가방을 떴는데 두알로 조금 양이 많으니까 요런 충분한 가방이 충분히 뜰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은 또 너무 많이 크게 하면 또한 탈에 하나를 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실도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더들것 같고 딱두 타래로 가지고 지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가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멋진 작품 갖고 나와 보겠습니다.